아, 생각 중, 생각 중. 너 다 했어 벌써 이거? 아, 예, 맞나 생각 중이야, 생각 중. 첫 번째는 생각하며 자기입니다. 이게 제일 무난하고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이 액팅은 실습 또는 팀플을 하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컴퓨터가 앞에 있으면 아주 완벽하고요. 두 번째는 바닥에 기절하기입니다. 사실 이 액팅은 컴퓨터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액팅입니다. 다만 바닥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니 바닥과 친하신 분들만 사용하셔야 합니다. 여기 중간에 그 자나? 야, 일어나. 세 번째는 졸도입니다. 말 그대로 졸도입니다.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. 누군가는 깨우고 누군가는 사진 찍고 아주 난리가 칠 겁니다. 자칫하면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익명 게시판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다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비염 때문에. 네 번째는 만성 비염입니다. 다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염 하나씩은 주머니에 넣고 계시죠? 이제 그걸 꺼내시면 됩니다. 뭔가 자면서 내가 코를 고는 것 같다? 근데 내가 비염이다? 최고입니다. 당장 사용하세요. 아닙니다. 뭐 이게 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뒤통수 액팅입니다. 교수님이 뒤에 계신다. 바로 사용하시죠. 교수님 시점에서는 이 학생이 책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. 그러다가 교수님이 다가오셔서 걸린다?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친다? 책 뒷장을 자연스럽게 살펴보시며 모르는 문제 혹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있었다고 하시면 됩니다. 당신이 능청스럽지 않다. 다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